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빌며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흡영역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재욱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다음 순서부터는 아니십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여야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에게 힘이 되고자 치열하게 협의하고 조정한 전세사기특별법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여야가 최선의 대안들을 가지고 합의를 도출했고 정부도 최선을 다해 야당의 제안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나온 결과물입니다. 또한 오늘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와 관련하여 국민께 실망을 드린 국회 윤리 기준을 국회가 선제적으로 바로 세우기 위한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도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번 본회의는 여야가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치열하게 논쟁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례를 만들어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조의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불법 파업 조장법을 우리 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환노위 전체 회의를 통해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거대 야당이 각종 비리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숙하기는커녕 입법 폭주를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를수록 우리 국민의 힘은 국민과 민생을 향해 가야 할 것입니다. 민생을 지키는 입법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민생을 해치는 악법에는 더욱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5월 국회, 6월 국회를 앞두고 제2요구권 표결, 체포동의안 표결, 직회부 법안 처리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본회의에 전원 참석해야 할 상황입니다. 의원님들은 이 점을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 상황에 대해서는 원내수석부대표의 설명과 주요 법안에 대한 해당 간사님들의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 주요 상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고 숙지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부터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